미친 돌, 돌 아이. 왜 이래 프리셋 이름이? 붕괴! 아, 붕괴 하시면 안 돼요. 아, 예. 붕괴 하시면 안 돼요. 멸시 타격 너무 잘한다 그냥 아주 그냥. 아 이러다 근데 예. 이러다가 한번 뜨는 거예요. 한번 뜨겠죠 한 번. 딸깍딸깍 하면 뜬다면서요. 뭐 실력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거? 이거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. 터요? 이게 마이크가 좀 작아서 이게 좀 아래로 빼고. 아 오늘 손님이 왔고요. 잠깐만 작은 캠으로 일단. 일단은 성아님 오셨습니다. 성아님 오셨고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정성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래 아까 엄청 일찍 오셨는데 노가리 좀 까고 그러다가 밥 먹고 되게 얻어먹었습니다. 네.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일 거예요 아마. 생활 패턴이 밤이었대. 말만 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와가지고 그냥 좀 노가리 좀 까다가. 나랑 얼굴 크기 비교하지 마세요. 저 내가 앞으로 가드릴게요. 아니 그냥 있으세요. 아니, 예, 그냥 있으세요. 또 지금 콘서트를 지금 노아콘이 지금 몇 개 남았죠? 지금까지 다 오픈 매진이었죠? 맞습니다. 돈 많이 버셨어요? 아,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다른 데서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. 이거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. 어차피 뭐 와가지고 불편하면 다음에 안 오겠지. 아니 뭐 네, 불편하진 않죠. 일단은 팔찌 좀 깎고 또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이따가 뭐 품질 좀 늘려볼래요? 아 품질 좋죠. 그럼 충분히. 아니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다님 그 캐릭에 좀 부족한 게 많아요. 또 시작이네. 네, 좀 부족한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방송 올 때마다 좀 긁는데 계속 못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지원 왔거든요 지금. 뭐 지원을 뭘 와 지금. 제가 그래도 한번 클릭 좀 해주면은 뭐 뜰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냥 100% 생으로 돈 날리는 거지 그냥. 근데 이러다 또 뜨면은 레전드 아니야? 아니 뜨면은 뜨면 레전드죠. 뜨면 다음에 님이 밥 사요 그러면. 네. 그래도 긴장도 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공연을 자주 해도 그래도 공연은 공연이니까. 제가 원래는 공연 때 긴장을 안 하거든요. 네. 잘 안 하는데 네. 이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네. 보통 제 공연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제 팬분들이 오시니까 네.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실 수도 있고 그냥 장난스럽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네. 보시는 분들이 제 팬분들보다는 게임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.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. 인벤 30초 바로 막혀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아 근데 실수도 해요? 아 하죠. 사람이다 보니. 줄을 잘못 튕기는 건가? 그쵸. 잘못된 음을 짚을 때도 있고 하는데 연기를 잘해야죠. 마치 안 틀린 것처럼. 네 그러면은 대부분은 모르세요. 바로 화음인 것 마냥? 네. 사기꾼이네? 아 근데 실수 많이는 안 하고요. 그냥 공연당 한두 번? 많아요. 그거를 얼마나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느냐가 그게 프로인가? 네 그게 프로죠. 네. 그게 중요해요. 이렇게 참 기타 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좀 멋있는데 왜 게임하고 인터넷 방송 채팅만 하면 왜 그 문양이세요?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좋아하시잖아요. 나는 기타님도 보이시죠? 솔직히 좋아하시. 아 좋아는 하는데 나는 안 좋다니까요? 그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. 아 휴게는 거의 매번 100씩 차 있으시겠네 하시는데 저 숙제는 안 거릅니다. 그러니까. 독해. 네, 지방 공연 하고 와서도 새벽에 숙제를 하고 자요. 독해. 네. 지금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게임을 나보다 더 독하게 추천받아가지고 좀 많이 나오는 거 게임 노래 하나랑 네. 캐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캐논 같은 것도 돼요? 캐논은 이제 일렉으로 제가 썼어요. 오, 현란한 네. 거 뭐 우리가 알 만한 거 있나? 성아님 한 파티에 호크가 쓰이시면 뭘까요? 네. 메가슨 그래. 이다의 게임 방송 애청자입니다. 네. 그 혹시 시청자 평균 아니 아 그리고 당신도 이 방 시청자야. 6월부터 되게 바쁜 건가? 지금도 바빠요 사실. 네. 아, 바쁜데 그냥 한번 와줬다. 네, 제가 한번 와줬죠. 제가 아 이단님 휴방일에 맞춰서 스케줄을 일부러 빼가지고 에이. 근데 저도 화요일 아니면 님 어차피 못 봐요. 님이 제발 한번 가겠습니다 해도 나는 안 됐어요. 아시겠어요? 네 알겠습니다. 에이. 이단님 제발 한 번만 제발 했어도 안 됐다. 됐을 것 같은데? 안 돼! 안 돼? 이제 그 시간인가요? 네 저 팔찌 좀 한번 해볼까요? 아, 자 책임 없는 쾌락 들어가자. 자 일단 뭐 원하시는 마을이 있습니까? 이게 보니까 요네서 많이 깎으시던데 네. 제가 볼 때 요는 안 돼요. 왜요? 많이 이미 실패하셨잖아요. 저 볼다에서 깎았거든요.
잠깐 성한님 팔찌 한번 보고 갈까요? 지금 성한님 팔찌가 진짜 좋아요. 이거 거의 전설의 팔찌급이에요. 전설의 팔찌. 아 팔찌는 진짜 좋아. 팔찌는 좋아. 아 팔찌 능이라니요. 저 안 좋은 거 없어요. 아, 알겠어요. 예, 팔찌도 좋아요. 예. 팔찌도 좋고요. 근데 이거 해봤자 지금 팔찌가 좀 비싸가지고 해봤자 아마 10개일 거야. 일단 지금 벌써부터 약간 짜증이 올라와서요. 일단 저는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품질 건들지 마세요. 혼돈 없습니다. 아 없어요? 예. 아. 솔직히 오늘 닦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시원하게 무과금했으면 좋겠어요? 아니 무과금해야죠. 무슨 80만 골로 깎으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성아님 고카 없는 김에 그냥 골드로 꿈돌 사서 눌러보죠. 아 저 그러면 집에서 못 나가요. 탈출은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20개는 있는데 20개? 아 까비. 아 20개는 뭐 에 20개는 사라진 줄도 모를걸요? 팔찌쇼하고 탈출의 노래를 기타로 치고 튀는 수관인도 인정할 듯. 아 탈출의 노래 미친 돌 돌아이 왜 이래 프리셋 이름이. 아 이단님 예. 이거 이 프리셋 이름이 왜 이래요? 야, 많은 일이 있어요. 미친이나 미친 아 여기 저 미친입니다. 아 미친이에요? 일단은 특성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특성화 200 해야 될 것 같아요. 200? 네. 210을 해버리잖아? 그럼 오늘 몇 개 못 갈까요? 오케이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이게 지금 200? 네. 오케이 자 이걸로 그냥 싹 긁어주시면 됩니다. 몇 개 살까요? 다 사세요 그냥. 팔찌가 요즘 비싸긴 하다. 한번 해보세요. 자 일단은 띄워야 되는 게 일단 결투가 들어가면 대박입니다. 네, 결투 네. 들어가고 네.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아시죠? 뭐 대충 뭐 일단 저딴 것만 안 들으세요. 아 지금 액땜 천천히 누르세요. 팔찌 몇 개 없어요. 본인 거 누를 때도 이렇게 누르니까 아, 집에서 아 이거 비스 아 넘겨야 됩니다. 무슨 저 이거 저 브레이커예요. 저 재밌으세요 지금? 아니요 진지해요. 진중하게 해주세요. 진지해요. 아, 편하게 하세요. 뭐 이거 하면서 막 무슨 진짜 뭐 임박마냥 막 와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. 그냥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. 자 팔찌 개고수 오늘 성아님 얼마나 좋은 거 띄우는지 한번 볼게요. 얼마나 붕괴 아, 붕괴하시면 안 돼요. 붕괴하시면 안 돼요. 멸시 타격 너무 잘한다 그냥 아주 그냥. 아 이러다 근데 네. 이러다가 한번 뜨는 거예요. 한번 뜨겠죠 한번. 딸깍딸깍 하면 뜬다면서요. 근데 뭐 실력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거? 이거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. 터요? 웃겨요? 아니 제가 네. 백사멸이잖아요. 네. 아, 그래서 뜨는 것 같아요. 뭐 타격은요? 타격은 저도 모르겠어요. 긴급수혈은 뭐 피 없으세요? 뭐 피가 없어질 것 같긴 한데. 자 제가 지금 스택 빼드렸거든요. 아, 하나 마지막 하나. 그냥 어차피 지금 한 2분 만에 오! 결투 기대죠? 2분 남았어. 아직 몰라. 와 까비 박수를 쳐요. 아니 박수 까비. 아니 근데 이거 좀 심하다. 이건 제 탓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누구 탓이에요? 이거는 네. 이 계정이 조금 어이가 없네. 아 또 기습이야. 아 아쉽다. 어떡해. 또 집에 가면 채팅창 와가지고 팬츠 어쩌고 하기만 해봐. 저도 한 달 동안 하지 마세요. 지금 방금 3분 동안 60만 골 날라간 거 아시죠? 70번 한번 눌려보세요. 뭐 70번은 사실 그냥 뭐 의미는 없긴 한데 여기서 붙으면은 그래도 이득입니다. 아 오케이 최선을 다해볼게요. 네. 네. 최선을 다한다는 클릭이 그거예요? 지금? 아 이렇게 해야 돼요 품질은. 근데 네. 빠르게 치고 빠져야 돼요. 까비 이를 한 개 잘못이네. 아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에메랄드 광산 코 앞인데 지금 아 아쉽다. 자 일단은 50 더 했습니다. 이 부분은 50은 저랑 이제 와이프랑 상의된 게 아니에요. 지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눌러란 말이에요. 네네네. 네. 8만 골. 저 미안한데 전담 좀 피고 가도 되겠습니까? 아 피고 오세요. 네. 안 필 수가 없네요. 네. 아 이건 이해해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아니 근데 진짜 기대를 하셨던 건가? 가능할 리가 없는데 이거를.
어떻게 와. 쓰레기 3종 세트를 아 좀 레전드긴 하네. 와와 상욱이네 둘 다. 아 아쉽다. 말투는 하나도 안 아쉬운. 아니야 아니, 진짜 진심이에요. 예. 믿어주세요. 예 믿어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어이가 없네. 그 해외 순방 공연이 언제 끝난다고요? 미정입니다. 돌아올 생각 하지 마세요. 네. 그냥. 어, 네. 어디 인천으로 들어오시나요? 비밀입니다. 네. 네. 뭘 박수를 쳐? 뭘 잘했다고? 아니, 어르시라서. 뭐. 자, 한 곡 두 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준비는 안 하고 왔는데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공연 때 안 치는 로아곡 하나 있거든요? 네 그거 하나 칠게요. 뭐죠? 별등섬. 어 별등섬? 네 이것도 본인이 그냥 풀로 그냥 작사 작곡한 거예요? 아, 작사는 아니죠. 작곡이죠. 작곡이지. 네. 와우 진짜 좋은데? 동마리 씨 쳐본 적은 없는데 한번 그냥 잠깐 와 이게 바로 나오네. 개인적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부탁입니다. 혹시 히로시의 회상인가? 그 짱구에다가 아, 네네. 다행이네요. 아, 아 다행이다. 네. 아 너무 좋다 진짜. 다행이다. 진짜 이거는 야 여러분 진짜 꼭 공연 가십시오. 진짜 이거는 옆에서 들어야 됩니다. 진짜 옆에서.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막 물론 오케스트라 있고 이러면은 되게 사운드 풍부하고 좋죠. 근데 기타랑 피아노 이렇게 두 개만으로 공연을 꾸미는 게 되게 허전하고 재미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. 내가 그랬어 내가. 절대 아니에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핑거스타일이라는 게 기타 한 대로 막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주법이라 가지고 진짜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. 진짜 여러분 오늘 일단 또 우리 기타리스트 정성아님 오셨었고요. 기회가 되면은 방송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마지막 인사로 짧게 뭐 엔딩 사사삭 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. 네네.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로아 공연 이제 두
두 번 남았으니까 티켓팅 화이팅 하시고 두 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어 앨범 나오니까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앨범 나오고 나서 공연도 할 테니까 그것도 어 한 번씩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같은 로아인이다 보니까 인게임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 만나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. 어 감사했습니다. 정성했습니다. 탈출 노래 쫙. 정성환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나가.